여와의 비련의 여주인공 약간 풀통은 복합성 깜짝 놀랐어요. 혹시 이거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여와의 비련의 여주인공 신인 배우 보림이라고 합니다. 여와이에서 어떤 역을 맡으셨는지 남자친구가 후배에게 좀 흔들리는 그런 언니 제가 불편하게 하는 거 아니죠? 투자를 많이 하셨네. 미스코리아 때 생얼 심사도 있고요. 자기가 메이크업하는 그런 심사도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많이 해보면서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저한테 맞는구나를 찾은 것 같아요. 네. 정말 제가 쓰는 아이템만 가져왔거든요. 마스크팩, 컴팩트 브로우 카라, 핸드크림, 글링글링하죠. 잃어버려. 팩이 메디힐 블랙 마스크 팩이에요. 스킨 로션 바르기 전에 이거를 붙여주면은 화장도 잘 먹더라고요. 거의 1일 팩 붙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게 맥 퀵 피니쉬 컴팩트 쿠션이 되게 푹신푹신한 느낌이어서 적당한 피부 표현을 하기에 좋더라고요. 오늘도 사용했습니다. 이니스프리 노세범 미네랄 파우더인데요. 브러쉬로 촉감을 묻힌 다음에 영상을 봤는데 그 선생님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T존하고 뽀송뽀송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손앤박 섀도우 키트예요. 이거 다 써서 이 색이 아마 조금 핑크 펄이었을 거예요. 핑크 색을 좋아해서 지금 많이 쓰는 색은 1번하고 2번 색깔인데요. 묻혀서 선생님들 하시는 거. 전 이거 꼭 해요. 아이라인 따로 쓰지 않고 이렇게 섀도우를 쓰고 있는데 그윽해지고 휴대하기도 편리하고 쓱쓱쓱쓱 에뛰드하우스 카페라떼 우유 마니라는 색인데요. 애교살 부분에 발라주고 있거든요. 울분한 듯한 느낌? 소량으로 묻혀서 살구색이 보이죠? 혹시 이거 아시나요? 그냥 팡팡한 다음에 빈 곳만 팡팡 두드려주면 어떤 머리가 생깁니다. 바디 파우더예요. 윤곽 쉐딩 브러쉬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은은하게 반짝이는 정도 브러쉬로 사용하고 모노팝 치크라는 건데요. 살짝 소량으로 터치해준 다음에 자칫하면 여기만 하면은 조금 많이 숱을 칠하는 느낌? 티는 안 나는데 얼굴이 작아지는 효과? 꼭 써야 된다고 그닥 연연하지 않고 두 가지를 윤곽 쉐딩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립인데요. 옅은 핑크색이에요. 옅은 핑크. 쓰신 것 같은데. 거의 다 썼어요. 집에도 하나 더 있거든요. 그나마 좀 많이 남아있는 걸 갖고 왔거든요. 립 에센스인데요.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이래요. 입술도 혹시 타나요? 생각이 날 때마다 발라주거든요, 립 에센스는. 촉촉한 타입으로 립 에센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제품이라고 들었어요. 라 샤틀르느라는 발음이 어렵죠. 비누 같은 느낌? 귀엽잖아요, 색깔이. 약간 냄새가 풍선껌? 영해 보이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올 미니어처 향수인데 여성스러우냐? 좋아. 내 마음속에 저장. 두 가지 쓰고 있습니다. 여와의 비련의 여주인공이 선택한 베스트 아이템은 뽀송템을 선택하겠습니다. 뽀송한 느낌? 그래서 뽀송템? 많이 부족했는데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